한국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끝장을 보기 때문. 오늘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해외에서 분석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은 한국의 전략을 독특하게 평가하면서 한국이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뉴스를 비롯해서 해외 기관에서는 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로 평했는지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끝까지 관철시킨 외교 승리. 한국은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어차피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가 있을 때 최소한 상대방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 한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상대방까지 같이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그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한국은 소위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국제기구의 발표는 그런 한국의 막판까지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일본의 승리라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지속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의 완패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의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 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해였던 S23이 출판물로 남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결국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과거의 출판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일본해와 동해 대신에 S130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일본에는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일본해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전 세계의 공식적인 지도에서는 이제 아예 퇴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오랜 기간 일본해라고 로비해왔던 바다는 최소한 국제무대에서 설 곳을 잃게 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해로 밀고 나가야 한다 혹은 예로부터 한국해로 표기했으니 한국해가 맞다 라면서 한국도 한국해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외교부는 동해 표기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외교 무대에서는 일본의 표기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성과라 답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저력은 국제적으로 동해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차라리 일본해를 없애는 방식으로 전략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로비가 수포로 돌아갔으며 외교 무대에서 언급조차 못한다는 것이 매우 뼈아프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그러한 반응이 즉각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네티즌은 애초에 한국과 숫자로 표기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략에 말려들어서 지금까지 일본해라고 지켜온 세계 지도 전체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불만인 것이죠. 또한 일본이 아무리 디지털보다 종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과거 출판물에 한정된 일본의 표기를 유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고지도에서조차 해당 지역은 한국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만 지속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공들여놓은 일본의 표기만 버린 꼴이 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패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은 이미 해외 군사기관 등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분석한 한국의 특이한 군사전략. 바로 이와 같이 한국에 자기는 궁극적으로 못 이겨도 상대방을 망하는 것에 버금가게 하겠다는 전략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됩니다.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주변국의 엄청난 위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주변국들이 한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의 다니엘 기자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국방비를 미국에도 많이 내고 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따로 엄청난 군비 지출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간 15% 국방비가 늘었고 2023년까지 매년 7.6%의 국방비를 더해서 좀 더 과장해 마구잡이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전 세계의 다섯 번째 정도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며 나라의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F-35를 40대 주문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조달청은 수십 대 추가 주문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F-35를 단 4대만 주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그의 10배 이상을 최소한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면서 유럽은 호사스럽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던전에 가까운 나라로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탈피하고 놀라운 속도로 현대식 무기로 빠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군사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억지력을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의 밀리터리 덕후에 해당하는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일본이 못 이긴다는 결론을 냈으며, 이는 한국의 현무미사일을 뜻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미사일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미국과 중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위한 협상 중이고, 그마저 중국의 견제로 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은 전술 핵급에 해당하는 현무미사일을 내년부터는 수천 발 이상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내용은 국방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관련 실험이 모두 성공한 데다가 이미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방위청 등이 주변국들에게 넌지시 한국의 현무미사일 파워를 귀뜸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현무미사일이 나오자 한국이 파워가 상당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중국까지도 사정거리가 미친다며 중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중국의 방송에서조차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한국의 움직임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비롯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면전이 벌어질 때 한국이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상대방 국가에 제기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군사력은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같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열강들에게 쉽게 국토를 내준 것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변국이 절대 쉽게 공격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힘을 길러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에만 의지하는 무기 구매가 아니라 현무는 물론이고 KF-X 전투기도 개발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F-35만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 수에 못 따라가므로 KF-X를 통해서 공군 전력을 보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KF-X용 자체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탑재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일본도 미쓰비시에서 자체적인 스텔스를 개발 중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기술 부족으로 미국 기체를 가져다 씁니다. 북한도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불만이라는데요. 말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자며 손을 내민다는 남측이 정작 국방비는 역대급으로 늘리니 북한에서는 기가 막히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실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가면 갈수록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자주국방력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35년쯤에는 한국이 전 세계의 군사력 5위권에 다가서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국방비를 GDP 1% 내외로 쓰는 나라들은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나라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들이 국방비를 최소 GDP 2% 이상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GDP의 2.5에서 3%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어서 미국이 보기에도 한국은 국방비를 적절히 집행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국방비를 5년 내외에 추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며 지나치다 혹은 쓸데없이 집행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들이게 되면 구매 후에 각종 정비나 사후관리를 미국 측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우선 군사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국방사업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다양한 군수물자 사업도 동시에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한화 등을 비롯해 각종 국산 군수업체들이 국내 납품은 물론 해외에도 무기수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방위산업도 동시에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은 주변국들이 점점 더 한국을 절대 쉽지 않은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며, 중국을 비롯해 열강들조차 한국에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군대가 비스트 모드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외교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한국, 만만치 않은 한국임을 주변국에 알려서 한국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을 것입니다. 테리올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기 F-35가 생산 중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개발된 기종별 완전히 대
세계 최대는 못하고 있다. 라프라타의 공전 등에는 물론 1190에서 1990년대 등장한 F-16과 F-15도 꾸준히 주문을 받으며 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2030년대 실전 배치된 한국 전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장과 기술적 신뢰성이 핵심. F-35는 일반적인 무기들만 탐지가 매우 어렵다. F-35가 스텔스 전투기를 상징하는 기종인 이유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F-35의 약점인 빈약한 무장 문제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F-35의 공대건, 공대지 무장은 기존 F-16과 큰 차이가 없고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F-15보다 부족한 실정이다. DLB 전략 폭격기나 F-15의 전투기를 포함해 타격 수단이 많은 미국 공군은 대체할 방법이 있지만 공군 규모가 작아 전투기 한 대의 다양한 역할을 맡기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전투기의 기본적 임무인 공중전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산 AIM-13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보다 더 빠르고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다.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에 음속의 5배 속도로 3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P-15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 러시아도 SU-35 전투기에 사거리 400km의 R-37을 장착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F-35를 직접 타격할 수는 없어도 주기경 보통제기나 전자전기 등 F-35의 비행을 지원하는 항공기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다. 이에 미국은 202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AIM-260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보다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F-35에 대한 기술적 신뢰성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작전 실험 평가국의 지난해 11월 평가에서 F-35 소프트웨어 결함이 873건 발견됐다. 작전 실험 평가국은 F-35에 탑재된 25mm 기관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능 개량을 거쳤지만 한 세대 이전의 전투기인 F-16V에 대한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미공군이 최근 F-15X 도입을 결정한 것도 기술적 신뢰성과 무관치 않다. F-15와 F-16은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이 검증됐고 대량 생산된 덕분에 촬영하며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한 발 늦었지만 KF-X도 도전할 만하다. 스텔스의 함정에 빠진 미국과 달리 유럽은 항공무장과 레이더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처럼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대신 파이툰이나 락팔처럼 기존 방식대로 제작된 전투기를 운영한다. 대신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두고 인공지능 기능 등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유럽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는 독일, 스웨덴이 합작해 개발한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으며 가기능 이상 대 레이더도 갖췄다. 프랑스 타스의 라파는 ASA 레이더 장착이 대속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의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1을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미티어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6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들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구 우주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6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탄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항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년 탐색 개발이 TU-10의 첫 발걸음 미루게던 아테나 기술 지원 맡았지만 짧은 일정에 성공하면 정지직했다. 개발팀 세계 최초 3차원 컴퓨터 설계 모형 제작 생략 고인도 기술력 인정. 연구원들 휴일 반납 통영 프로로 순직 2003년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 성공. 미국이 기술 전수를 거부해 아예 처음부터 우리 기술로 개발한 기능 이상 엘레이도가 최근 출고식을 갖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SA 레이더는 전개의 모듈로 궤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X의 전방과 중앙 동체 뼈대인 벌크헤드, 좌우로 모든 큰 날개인 주익을 조립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KF-X 시제기 개발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만약 예정대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내년 상반기쯤 시제기 예비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항해사업처는 얼마 전 카이와 전술 임무용 훈련기 2차 사업으로 국산 DA-50 플러그 20대와 군수 지원 체계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산 훈련기를 사용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까마득한 기억으로 남았을 정도로 국산 훈련기의 위력은 높아졌습니다. 사는 게 싸다 주장해도 공군 KF-X 개발. 결과만 얘기하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측면국위반은 2013년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개발은 해외 구매 대비 2배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며 KF-X 개발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개발한 원제품 가격이 훨씬 싼 것은 맞습니다. 그냥 외국 전투기를 사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군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송태권 공군본부 중장은 토론회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 개조와 개발이 쉽고 신속한 군수 지원이 가능한 데다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 국내 항공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쟁을 중단하고 국내 개발로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올해와 내년 그 중간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원하는 공군의 신뢰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U-10 개발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이스벳 공군과 카이에 따르면 골든 이글이라는 별명을 얻은 TU-10 개발 사업은 카이의 전신인 삼성항공이 1992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발걸음을 뗐습니다.